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경업무의사회 현장 부호활동가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국경업무의사회 한국사무소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는 황선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 선생님을 모시고 국경업무의사회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어떤 의료활동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2011년 레지던트 인턴을 하고 2011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따고 2년 정도 국내에서 계속 종합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미국 의사 면허를 따서 미국 쪽으로 가서 또 4, 5년 정도 그쪽에서 펠로우로 근무를 한 다음에 현재는 한국에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는 한 세 번 정도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IT, 나이지리아, 그리고 최근 작년 2018년도 10월에는 가자지구에 다녀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구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MSF 활동에 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분쟁 지역이나 이런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이런 지역에 왜 성형외과 의사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형외과라는 분야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 하거든요. plastic은 그야말대로 미용, 이미 이제 신체가 있는 부분을 심미적으로 예쁘게 만든다면 reconstruction은 재해나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체의 일부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 원하게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고 또 모양을 다시 만들어주면으로써 그 신체 기관이 원하게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분쟁 지역이나 이런 자연재해 지역에 가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 손상이 되죠. 그런 손상을 재건하는 그런 분야가 성형외과 분야입니다.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와 일하게 되면 대개 재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형외과의 매력은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안면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구강 안면외과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일해야 되고 사지를 재건하는 경우에는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팀 어프로치,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과 선생님들의 전문의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런 같이 일하는 팀워크 상황에서 우리의 전문 분야, 성형외과 전문 분야의 의견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환자를 위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희 선생님은 지금까지 세 번의 미션 활동을 하셨는데요. 미션의 내용과 의료적인 니즈가 어떻게 달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미션을 세 번 다녀왔는데 맨 첫 번째는 2016년도에 IT에 다녀왔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정부가 치안이나 이런 교통정리 이런 거를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대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혜로서 IT가 많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 총상 환자들 그리고 또 교통 이런 시설이 안 좋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환자들 이런 두 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IT에서 했던 수술들은 이런 총상 환자들의 이제 사지 절단이나 재건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건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제가 한 2주 있다가 나이지리아로 2016년도에 또 미션을 다녀왔는데 나이지리아는 굉장히 좀 특수한 사실 미션이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했던 이제 미션은 노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마라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일부분에만 남아있는 질병이에요. 특히 지금은 이제 사하라 사막 이 남에만 존재하는데 이 노마라는 병은 입안에 아주 간단한 구내염, 입안의 염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사실
위생 상태만 좋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인데 이런 위생 상태가 또 좋지 않고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간단한 항생제만 복용해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항생제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염증이 점점 진행해서 입안에 있던 염증이 뭐 안면부 조직을 녹이고 또 눈을 없애고 뭐 턱관절을 굳게 만들고 이런 병이 노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마라는 병은 급성기, 그러니까 그 염증이 막 진행할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80%에서 90%의 환자들이 대개 이제 환자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5세 이하, 뭐 7세 이하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이런 급성기에 대부분 80%에 90%에 달하는 아이들이 죽고 나서 그 염증이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나머지 20%, 10%만 살게 되는데 염증이 가라앉았지만 사실 안면부에 굉장히 큰 결손, 그러니까 조직이 없어지는 걸 갖고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미용 쪽, 뭐 외형 쪽으로도 보기 힘들지만 또 하나는 이 턱관절이 굳고 또 입안에 이제 조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하거나 먹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기능 상실이 동반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안면부 재건을 하는, 그래서 그런 재건을 하는 게 나이지아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녀온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는 총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군 스나이퍼들이 대개 이제 무릎 아래 부위를 조준하기 때문에 무릎 아래 부위에 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하지 재건을 해드리는 게 제 일이었죠. 업무 환경은 어떠셨나요? 수술장 환경 또는 기구 및 도구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현지 직원들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여러 가지 단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큰 혈관이 이제 절단이 돼서 이 혈관을 이어야 이 사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래서 수술 전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MSF와 일하게 되면 그런 데는 이제 그런 첨단 진단 장비들이 잘 없으니까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수술 기구 같은 경우도 차이가 있죠. 또 성형외과 수술은 굉장히 사실은 미세한 이런 술기들이 많은데 되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수술장 기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형외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이런 수술기구들은 별로 없는 상태고 하지만 또 그런 수술기구들을 가지고 현지 의사나 같이 도와주는 로컬 간호사들이 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전 진단 과정의 차이, 수술하면서 수술장의 수술장 환경이나 기구의 차이 이런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 과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나이지리아에 가서 이제 안면 재건을 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큰 수술을 한국에 했다면 대부분 우리가 다 드레싱을 해가지고는 상처를 다 덮어놓을 텐데 이거를 다 오픈 드레싱을 하더라고요. 다 열어놓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염증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나이지리아의 기후 환경상, 이 습하고 더운 환경상 오히려 드레싱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감염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항상 미션마다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기후 이런 거에 따라 또 치료 방법이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이거를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이제 스태프들의 수준은 사실 미션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노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노마 환자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치료해온 로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특이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MSF랑 파견된 의사들은 그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MSF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 성형외과적인 특징은
사실 성형외과가 가장 최근에 발달한 의학 그 분야의 한 분야예요. 예전부터 뭐 정형외과, 외과 이런 과는 있었지만 성형외과는 사실 그런 여러 분야에서부터 조금씩 파생돼 나와서 만들어진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에 가면 성형외과 의사 자체 트레이닝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 되는 그런 트레이닝은 있지만 성형외과 과 자체가 없어서 성형외과 술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션에 가서 제가 이제 성형외과 술기나 이런 걸 보여주면 굉장히 로컬 스태프들이 신기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그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술기지만 어디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경 없는 의사와 일하게 되면 미션을 가서 환자 한 명 한 명 치료하는 이런 보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그쪽 그 나라에 이미 있는 스태프들, 의사나 간호사들을 우리가 교육으로서 가르쳐주게 되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겪었던 일 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반대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것과 비교했을 때 MSF 활동의 매력은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항상 의학적으로 내가 의학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가 그 사람들한테 항상 최선의 치료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되게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절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절단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재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기능하지 않는 신체의 부위가 붙어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사실 빨리 절단을 하고 의수나 의지를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맞춰주고 많이 연습을 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의학적인 관점과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른 그런 환자들의 선택과 다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의 진료와 비교를 한다면 저는 사실 뭐 국경 없는 의사와 일하는 것과 제가 지금 한국에서 진료하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근본적인 의미인데, 국경 없는 의사와 미션을 나가면 조금 그 스케일이 커지죠. 여기서는 제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자신감을 드리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작은 것이라면, 국경 없는 의사에 일할 때는 사실 죽음과 삶, 아니면 사지를 절단하느냐, 이 사지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조금 더 큰 문제에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따로 공부해야 하거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reconstructive letter가 있죠. reconstructive letter라는 거는 우리가 재건을 할 때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에서부터 점점 이제 리스크, 위험성은 커지지만 좀 더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사실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와 일하게 되면 뭐 진단 툴도 한정돼 있고 수술 기구도 한정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면 이 환자는 우리가 유리 피판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뭐 피부 이식이나 아니면 페덜클트 플랩이나 이런 걸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뭐 기구나 이런 한정적인 것도 있지만 최대한 환자에게 리스크가 덜 가는 방법, 그리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술 플랜을 짠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션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볼수 있는 뭐 상황 케이스나 이런 트라우마랑 차이가 훨씬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상을 사실 성형외과 한국에서 성형외과 진료를 하는 의사로서는 총상을 한 번도 이제 보질 못했는데 그쪽에 가면 이제 총상을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런 총상 치료는 사실 다른 상상 치료는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레 그 총알이 몸을 이제 들어가는 입출구가 있고 몸을 관통해서 나오는 나오는 부분 사출구가 있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조그만 구멍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총탄이 몸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파편이 몸 안에 여러 부위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편이 또 이제 다 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균이 그야말대로 몸 안에서 쫙 퍼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입구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는 균을 가지고 있는 파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재건, 그런 결손 부위를 덮기 전에 굉장히 여러 회 동안 그 괴사 조직을 없애는 술기를 해요. 근데 일견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여러 번의 그런 괴사 조직 제거 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총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의사라면 조금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덮으면 되겠다. 이런 이제 오판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면은 훨씬 거기 가서 도움이 되겠다. 혹시 지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주실 수 있는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런 학회나 이런 데 있어 보면 제가 이제 국경없는 의사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사실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가면은 뭐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큰 지원하기까지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워낙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고수익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해놓으면 환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경과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한 달이나 두달 정도 그렇게 병원을 비울 시간이 잘안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국경없는 의사와 미션을 가게 되는 과정은 처음에 채용 절차, 그 인력 풀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의 스킬이나 경력에 따라서 매칭이 돼서 미션을 나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4년도에 첫 미션을 나갔지만 제가 국경없는 의사의 인력 풀에 처음 등록이 된 거는 2012년도거든요. 2012년도에 등록을 해놓고 제 스킬셋이 이거고 제 경험이 이거다를 알려놓고 16년도에 실제로 제가 그런 미션을 갈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무국에 알렸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미션을 갈수 있을 상황에 인력풀에 들어가야지. 하려고 하면은 그 인력풀에 들어가는 프로세스도 있고 또 자기 스킬셋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칭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좀 채용 절차나 이런 거를 밟아서 인력풀에 이미 들어가 계시면 사실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제 시간이 딱 나서 내가 미션을 갈수 있겠다. 그럼 바로 사무국에 리포트 하면 되니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국경없는 의사와 일하고 싶은 마음,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채용 절차에 어플라이 해가지고는 인력풀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조금 절차들을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어떠세요?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셨나요? 채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경없는 의사회 홈페이지를 방문 부탁드립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채용 및 현장 근무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에 참석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 투더필드로 보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결의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곧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